봐도 물딩이 하얗다면 넓어 보여요. 저는 사진 찍고 있고 제 이름은 박종은입니다. 네, 저는 윤영준이고요. 작은 옷가게 하고 있습니다. 한쪽 벽엔 나의 사상을 나타낸 포스터가 당당하게 모자란 공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커피. 보통의 집들은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다 구조가 거기서 거기 뭐 그때 그때 유행하는 그런 모양과 구조인데, 근데 보통 그 구조도 2인 가정이 살기 좋은 구조도 아니고 보통 뭐 3, 4인 가정이 살기 좋은 그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하고는 생활이 좀 맞지 않더라고요. 저희에 맞춰서 저희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다 만들다 보니까 그냥 모든 공간이 다 좋을 정도 편하고 저희가 있으면 어디든 즐거울 수 있는. 사실 제가 이제 남편이 목공일이 취미여가지고 마당 있는 집 알아보다가 사실은 제일 싸게 올라와가지고 보러 왔는데 우선은 신상공원 근처에 살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그 지리적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 골목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안 좋은 조건이었는데도 계약을 했죠. 이제 안거래, 밖거래 이렇게 두 개체가 있었는데 밖거래에는 뭐 물이 한 4, 5cm? 아예 무슨 수조처럼 물이 차 있었고 안거래도 막 전체가 다 곰팡이가 피어올라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 습기를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민 하다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로 다시 한번 짓는 걸로 방향을 바꿔서 결국은 재건축으로 새로 신축으로 짓게 됐어요. 정확하게 기능적인 거, 꾸미는 거. 지금도 문이 화장실 문밖에 없어요. 화장실 문도 제가 급하게 달기는 한 건데 어떤 그런 목공적인 기능적인 거는 이제 제가 하고 그 외에 뭐 소품이라든지 각 배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가구 배치 같은 거는 이 친구가 오더를 주면 제가 배치를 하죠. 이 집 지을 때 이걸로 제일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주방일 할 때도 쓰고 뭐 장 봐서 올려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정리할 때 빨래길 때도 여기다 쓰고.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가 너무 좋긴 해요. 이제 만들기 전에 합의를 봐놓은 상태에서 만드는데 이거는 합의를 안 보고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샘플링으로 이것저것 칠해보고 했는데 안 칠한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상의 안 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싸웠죠. 근데 남편의 말도 일리는 있는 게 비싼 나무를 굳이 이쁘지도 않게 칠을 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를 쓰는 게 더 낫다고 하고 해서 이제 그 합의점을 잡은 거죠. 이 손잡이로.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원래 안 먹어. 태어나서부터? 그땐 기억이 안 나니까 모르지. 어릴 때? 어릴 때? 응. 어릴 때도 잘 안 먹었고. 응. 학교 다닐 때 아예 안 먹었어. 응. 아, 이거 제 취미로 그 맥주 사면 주는 잔 있잖아요. 그거는 술은 잘 못 먹는데 그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모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오면 맥주 먹고 싶을 때 원하는 잔으로 고르라고 해요. 그 이 장도 이 잔 때문에 샀어요. 이거는 이제 오래된 건데 그런 중고 그런 파는 데에서 저는 이렇게 오래된 나무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구입한 장이에요. 오래된 거는 좋은데 냄새도 같이 오래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게 왔을 때 한 일주일간은 집에서 계속 할아버지 방 냄새가
저희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거실, 침실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모든 공간을 쓸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창문이 크게 있어서 장을 놓기가 공간이 애매하더라고요. 창문은 살리면서 어떻게든 옷은 수납을 해야겠으니까 그래서 창문 뚫어놓고 장 맞춰서 제가 짜서 놨던 것 같아요. 손 타서 생긴 손때가 네. 저희가 새 걸 사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저희는. 제가 얼굴 사진 찍는 이유도 그 얼굴에서 오는 잡티, 주름은 포토샵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이야기가 이제 얼굴에 있다고 하는 이유가 주름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잡티도 다르고 다 다른 게 이제 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든 기계 작업으로도 만들 수 없는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가구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저희 옷방인데 생각보다 옷이 많진 않거든요. 저희 이제 가게 제가 또 안 입는 옷은 가게 또 많이 팔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재고나 잘 안 나가는 것 갖다 입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좀 죽어도 안 파는 옷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원피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아끼는 절대 팔지 않는 그리고 좀 오래 되기도 했고요 뭐 약간 행사 있거나 그럴 때 입는 옷이고 제가 광장시장에서 한 12년 정도 전에 산 건데 얘도 엄청 아껴요 주위에서 안 파냐고 물어봐도 얘는 절대 안 파는 저는 좀 패턴이 많고 이런 옷을 좋아하고 남편은 약간 무채색이나 아니면 캠핑 옷 같은 거 좀 심플한 거, 단순한 거, 무난한 거 거의 그런 류로 입어서 되게 단순하진 않아요 단순하지도 않고 거의 다 여기는 뭐 거실이기도 하고 침실이기도 하고 작업실이기도 한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옛날 것만 하고 살진 않아요. 저희도 옷도 새 옷도 있고 빈티지도 있고 섞어서도 하고 집에 있는 것도 이 가운데 책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산 거라서 새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네가 조화로울 수 있게 같이 하는 거를 좋아해서 집도 사실은 새 집이잖아요. 제 친구들이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 집에 있던 가구들 맞냐고. 느낌이 너무 다르다고. 그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사 와서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좋아가지고. 새벽 6시부터 막 꾸미고 정리하고 막 설레이는 느낌? 연애 초반의 느낌? 남편이 문 하나만 달아줘도 너무 행복하고 뭐 새로운 거 사다가 뭐 갖다 놔도 그게 그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 아침에 한참 보게 되고 이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도 이게 둘이 막 얘기해서 뭔가를 물건 어디다 놨는데 그게 너무 어울렸을 때 그 오는 행복감? 사실은 집은 재산이나 어떤 재산 가치나 투자 대상이 아니라 정말 그냥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는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느 누구 눈치 안 보고 우리 둘의 세상 같은 공간?